동네 할머니들의 질투를 한 몸에 받는 강계열 할머니. 조병만 할아버지의 아내 사랑 때문이다. 남다른 금수를 자랑하며 73년을 함께하신 두 분. 자식들 출가시킨 뒤에 제2의 신혼생활을 즐기고 계시는데 마당에 낙엽을 쓸던 할머니, 남편의 짓궂은 장난에 뿔이 났다. 급기야 눈물까지 보이시는데 울지 말아야. 우는 아내 달래느라 애를 태우는 할아버지. 날 옷은 이거 보고 당신들. 날 조그맣다고 옷은 이거. 아, 조그맣어 그래. 아, 조그마하냐. 아, 나요. 근데 싫어 나 옷은. 이제 안 그랬게요. 나요. 이제 안 그랬게. 아, 지금 그래 놓고 뭐 안 그랬다고. 아, 이제 안 그랬게요. 앞으로는. 안 그러지 뭐 안 그래 또 그러지. 그러지 말아요. 예. 부하가 난 할머니 힘껏 용을 써보는데 아니 정근아 째지면 어떡할래 그래. 아야. 여전히 장난기가 담뿍한 할아버지 태도에 더 약이 오른다. 아이 대단한데. 니는 안 그랬지 그만둬 야. 참으세요 할머니 참으세요. 아이 인나세요 야. 힘으로도 못 이기고 할머니. 눈물로도 안 되겠고 할머니는 약이 오를 대로 올랐다. 어디 갔어? 할머니 잘못했어 사랑해요. 꿀밤으로 되돌아온 사랑 고백의 대가. 뭘 그래 그 야단이요 고르네요. 실로 난감한 상황이다. 카메라까지 불러다 놓고 할머니를 울렸으니 아유 할머니 올 때 제약도 안 해주겠다. 내가 전화해야지. 내가 전화해야. 아유 전화살이 어디 있는지 또 알 수가 있나. 호박새를 넣고 은근 슬쩍 농을 던져보지만 꿈쩍도 않은 할머니. 이보다 더 민망할 수가 없다. 진짜로 막 화나셔서 눈물 나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좀 놀래키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못하게 하는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네. 내가 언제든지 할아버지한테 복수할 거니만 내가 이제 국을 아주 작게 이제 소금을 푹 떠나주든지 내가 그냥 안 있었네요. 그냥 내가 그만큼 나한테 당한 것만큼 내가 해줄 거래. 복수심에 불타는 여인을 달랠 비책은 무엇일까? 할아버지 생각엔 꽃이었나 보다. 별 생각 없이 심어둔 곽꽃이며 맨드라미가 오늘만큼 고마울 데가 없다. 과연 할머니가 이 꽃을 보고 활짝 웃으실까? 할머니, 미안해 얘. 뭔 꽃을 꺾어줘 왔어? 응? 미안해서. 아이고, 세상. 그전 안 그래도 뭔 꽃을 다 꺾어줘야. 야, 미안해요. 아이고, 세상에도 뭔 꽃을 이렇게 이쁜 꺾어 왔지. 좋죠? 야, 아주 이쁘네요. 그전 안 꺾어줘서는 이렇게 꽃을 이쁜 거. 미안해서 그래. 세상 여자 안 그래도 이제 옆으로 장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어? 야. 약속합시다. 앞으로 안 갈게요. 이렇게 걸고 또 도장 찍고 이렇게 찍었으니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말아요. 예. 그러지 말아.
이다면 더 좋은 것도 좀 사다 줘야. 예. 이보다 더 좋은 거 내 사다. 장학금 많대요. 예. 그래 나 좀 사다 줘야. 예. 난 꽃을 좋아해요. 사랑해요. 세상에 90년을 넘게 살고도 이걸 몰랐다. 물 밑에 곽꽃이 이런 명약일 줄이야. 꽃도 주니 그래 좋아하는 걸. 아유 난 꽃. 예, 그건 몰랐지. 몰랐어. 하나 더 꽂아야지. 아이고 그만 둬요. 대척골. 아이고 얄궂더라. 이거 옛 야단이야. 어? 아유 우리 영감 최원의 최고야. 아 이쁘네. 저 봐요 야. 참 이쁘잖아. 아 이쁘기. 할머니 이쁘네. 아 이쁘요. 야. 그전에는 이쁘지만 더 이쁜데. 예쁘단 말 싫어하는 여잔 없는 법. 할아버지 칭찬 한마디에 차돌 같던 할머니가 이렇게 나부나부대졌다. 아이 야단이네. 아이야. 이뻐요. 아 친구네. 아, 그 고른애도 이제 울네. 그래, 내가 우다가 큰일 날래, 남편실이. 고실이 작은 들녘에 평화가 내려앉았다. 하룻불 매운 연기 앞에서 떠날 수가 없는 부부. 요 알밤 구워 먹는 재미 때문이다. 군불 뗀 자리에 묻어뒀던 고구마가 먼저 익었다. 아, 몰랐네. 아유. 바로 잡고 내가 빼게 드릴게. 요래 요런 요렇게 조금씩 뺏게 먹으면 맛있다고요. 많이 잡어요. 야. 껍질을 살살 벗겨 드셔라. 뜨거우니 휴지를 감아드셔라. 93이나 먹은 할아버지가 고구마 먹을 줄도 몰라서 가르치는 게 아니다. 이게 다 가는 정이다. 가는 정이 살뜰하니 오는 정도 다정하다. 맞아요. 할머니 맛이 없어요. 상대기 할머니. 예. 주거니 받거니 두 양반 정을 나누는 재미에 아들 며느리가 그렇게 같이 살자 졸라도 마다했나 보다. 하루의 군밤이 고소하게 익어가는 밤. 하나 잡숴봐요. 맛있나? 맛있. 고구마보다 달죠? 응? 고구마보다 더 맛있죠? 차분하게 때를 기다리는 할머니. 드디어 기회가 왔다. 지금이야말로 영감님에게 당한 걸 모두 갚아줄 절호의 순간이다. 아유, 욕물 붙었다고요. 가만히 있어요. 깜짝이야. 아니, 아이고, 붙었어. 이거 뭐 붙었네. 아이고 뭐 많이 붙었어요. 건강질 하는 게 아니야. 아니 그래 이거 뛰느라고 좀. 나한테는 뭐 이거 붙었나. 이보다 고소할 때가 있을까? 아 이쁘냐? 아 이쁘네요. 이뻐요. 어 이뻐요. 아 이렇게 이쁘네. 아유. 이뻐요. 얼룩덜룩 할아버지 인물 버렸다. 이만하면 복수가 됐을까? 안 죽고 모르겠어. 내가 많이 못해. 이 양반 한 대로 하면 안 죽고 많이 남았어. 뭐가 남았어? 내가 많이 복수를 더 하셔야 돼요? 더 해야 돼요. 안 죽고 더 많이. 많이 해야 되는데. 아휴. 보내 죽겠어. 하도 저에 싸움 하셨어. 장난하는 거.
한 사람이 나서면 한 사람은 물러서는 아령. 73년 인꼬 부부의 지혜다. 마음에 담아둘 일도 곰곰이 되씹을 일도 없는 밤. 마음의 평화가 노곤한 졸음이 되어 찾아온다. 저 한이 한들 화내서 여러 가리면 좋아요. 이를 화내가 여들 내가 이 속은 쭉 짜게서 이렇게 바빠놨죠. 이거 왜 막으세요? 아, 내가 뭐 이래 뒤도 보는 것 같아. 너무 밝아서. 그래 이제 이거 이러면 안 비키잖아. 내가 기가 죽어가지고. 200년이 넘은 옛집. 거쳐간 주인마다 작은 흔적들을 남겨두었다. 왜? 이거 벌거지가 들어와요. 밥을 나비니 뭐 저기 목이 이들 나 아침에는 여기 밥을 하니 때는 여기도 여기다 이제 반찬을 끼르면 이리로 이제 짐 나가라고. 그래 해놨잖아. 이리로 짐 나가면 잘 나가요. 짐이 아, 솔솔솔솔솔 하고 잘. 드디어 할머니도 피곤한 몸을 눕힌다. 할아버지 때문에 울다가 웃다가 외롭지 않은 하루였다. 싸움하다가도 잠이 들어놓은 것만에 처음에는 도로도 넣었다가 잠이 푹 뜨면 그건 잠절에 가서 소리를 꺼나 그래. 그래 있나 몰라 지금 소리를 꺼나고 이래 자요. 젊어서 그랬다고요. 젊어서.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화해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뭐 마음 다 버리지 뭐 뭘 하고야. 그러면 아무 소리도 없지. 그래 그저 싸면 태도 안 하고 그래 또 살고. 딴 사람들도 싸웠다고 그러면 안 되겠어요? 아 그러면 안 되죠. 다시 남 보, 아, 또 날만 샘 보고, 아, 또 밥 먹고 마주 앉아 보고 그러니 그걸 싸움 했더라도 같이 한 입을 쏘게 자야 돼요. 그래 소리청 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할머니가 그렇게 갇히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요. 딸애들 시키죠. 며느리도 시키고 아들을 시키지. 아들을 보고 야, 싸움했더라도 당최 땀방 자고 그러지 마라. 그럼 정이 떨어진다. 속상하더라도 한 군데가 자면 속이 확 풀어진다. 따뜻하게 한 잠 푹 자고 있나. 있나면 괜찮다. 속상하더라도 어디 뛰어나가지 마라. 속상하다고 친정에다 전화하지 마라. 너 집에서 싸움하면 너 집에서는 뭐 그래지 당최 애미한테 전화하지 말고. 뭐야 그랬나 그렇게 쓰기잖아.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뤄둬도 좋은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속상하고 화나는 일, 상대에게 따져 묻는 일이다. 하늘은 높아만 간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은발의 갈대가 속삭인다. 인생은 짧기에 고시리 연인에게 소풍 같은 하루하루다. 아이고 굵었다 야. 아이 좋다. 아이고 굵었네. 어 굵어. 왜 못 먹어? 왜 못 먹어요? 먹지 자지. 어 자지 좀 먹기. 굵어져 떨어요. 모든 양분을 꽃들에게 넘겨준 늙은 무. 아유, 이제 이 딸하고 아들 내오는 게 해놓. 지금 뽑아주지. 아이 무 이쁘다. 아이 이쁘다. 이 두 개만 한 시큰 해놔. 더 뽑아. 아이 그만한 돼요. 두 개만. 나. 울타리가 돼주느라 더디 자란 가장자리 무. 할머니가 불어 골라 뽑은 무들은 그런 것들이다. 할머니 이게 뭐
꽃이 다 폈어요. 맛있는 게. 맛있는 게 못 먹어요. 응, 맛있다. 왜 먹는 거예요? 요 연하고 막 아픈 거. 이 좋은 아들 먹으라고. 이걸 뜯어가지고 먹지 뭐. 이 좋은 걸 아들 주신다고? 좋은 거. 좋은 건 아들을 내 딸내래 주고 내 행건 옷 돈을 가니 먹고 하루 내 던지라고. 뭐 이렇게 연한데 참 그걸 뭐 저게 어. 개똥 참외 하나 있어. 따봐요. 이거 써 이제 어. 가져가 야겠니? 저게 그때 서리고 왔는데 어 가져가지 못 먹어 저게 얼마나 어, 그래 갑시다. 어 저거 하나 있네. 아유 소리 좀 하죠. 아, 어 이렇게 이겼어야. 아유 이뻐라. 아 두 개다야. 세 개네. 어디 여기 또 하나 있네. 어 아유 여러분 이제 한 개만 봤는데 난 그거 못 봤잖아. 이거 언제 봤어? 언제 뭐 아 언제 봤어? 언제 아 이쁘잖아. 못난이 무의 개똥참의 세계. 덤까지 얻고 보니 제법 풍성한 수확. 혼자 들기엔 그릇이 벅차다. 말쑥하게 씻어놓은 무, 파, 생강. 할머니가 김치를 담그려나 보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쌍으로 움직이는 부부. 생강이 이게 조그만할 거야. 어떡하지? 할머니 김치 담그는데 할아버진 착실한 조수요, 더 없는 말벗이다. 아마도 이번에 담그는 김치가 김장전 마지막 김치가 될 것 같다. 개똥 참외도 먼저 본 사람이 임재라는데. 이 개똥 참외가 오래 유명한 맛인데. 그 전에 안 그랬는데. 할머니. 네. 맛있어요. 할아버지 말에 깜빡 속은 할머니. 내 맛이 하나도 없네. 거껍데기 까야지. 그래도 개똥참외 먹는 맛은 나눠 먹는 정이다. 없어졌다. 김치 담그는 전 과정을 지켜보고 계신 할아버지. 이제 가장 중요한 순서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 여보, 이 맛 좀 봐요. 또 맵다고 또 아까. 난 몰라. 이거 좋은. 아이고. 음식 간보는 일은 언제나 할아버지 몫이다. 이제 됐어. 네, 알았습니다. 원래 솜씨는 좋아요. 저 그전에 나이 어렸지만은 14살 먹은 날 만났단 말이야. 그런 게. 그 나이 어려도 다 잘했어. 바느질도 잘하고. 잘하니 아니고 실제로 잘했다고. 잘했어요. 그런 것보다 내가 장가에 잘 들었죠. 예쁜 아내를 얻으면 3년이 행복하고 음식 잘하는 아내와는 평생이 행복하다는데 할아버지는 평생 행복하고 3년은 덤으로 행복하실 어른이다. 오늘도 정답게 부부의 하루가 그렇게 간다. 다음 날 강원도에 첫 서리가 내렸다. 아침이면 남편과 당신이 입을 옷을 미리 골라놓는 할머니. 앉아서 입어요. 앉아서. 오늘은 특별히 꽃분홍색 한복으로 의상을 통일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노인대학에 다니는 두 분. 오늘은 노인대학에서 소풍을 가는 날이다. 특별한 날인 만큼 물색 고운 나들이 옷을 꺼내 입은 것. 영감님 보는 눈길이 이렇게 흐뭇할 수 있을까?
하긴 부잣집 대감마님처럼 귀티가 흐르는 게 누가 봐도 흐뭇해진다. 됐어. 똑같이 입었다고 뭐 야단이래. 아주 뭐 커플로 똑같이 입었네요. 누가 해줬다냐. 뭐 나이 몇 살이냐. 아이 난 아직 입이 아파서 우리 할아버지 얘기를 하면 아이 뭐 나이 몇 살이냐 왜 물어보 나 나무나 나이 몇 살이냐 이 옷은 누가 이렇게 곱게 커플로 해 입었느냐. 이거 안 뱉으네. 이 작년에 내가 안 그랬는데 할아버지 못해. 할아버지가 해줘. 말씀은 귀찮아 죽겠다면서도 커플 한복에 브로치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할머니. 부부 금세 자랑하는데 커플 한복 말한 게 또 없다. 이 둘이 끈이 자르다. 할머니보다 눈은 더 좋으세요? 나 더 좋아요. 나를 보던 나이 더 많아도 반을 그냥 다 귀하러. 할아버지는 귀가 어두우시고 할머니 눈이 조금 안 좋으시거든요. 나 그래요. 난만 날 눈이 아파 그러더니 우리 할아버지는 눈은 그렇게 깨끗하더라고요. 할머니 패션도 선녀가 따로 없다. 됐다. 뭘 비싸야 돼. 어이 머리 다 빠지고 뭐 빗을 것도 없네. 머리가 다 빠지고. 머리 자꾸 빠지는 게 뭐? 응, 자꾸 빠지는데. 뭐도 가는 게 다 강아지가 치네. 새머리가 나잖아. 아, 아니래, 새머리는 안 나. 검단머리가 나요. 아니, 아니래. 아내보다 머리가 검은 할아버지, 슬쩍 자랑을 하신다. 배멀미 날까 봐 그래 그러지 않아. 에이, 배멀미. 멀미약도 반쪽씩 나눠 붙이고. 드디어 횡성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그 사진 그대로 고운 한복 자태를 뽐내며 길을 나선다. 이런 자리에 오면 남자 따로 여자 따로 하는 게 불문율이건만 꼭 이렇게 나란히 앉아 티를 내는 부부. 화룡점정. 맞잡은 두 손이 횡성 대표 인꼬 부부라는 걸 증명한다.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초저녁에 왔는데. 아이고 관광가니. 관광가니 너무 좋아. 배 타고 관광차 타고 그래가니 얼마나 좋아. 할아버지도 옆에 있으니까. 아, 그럼요. 그리고 친구들도 가고 그래. 오늘 두 분의 데이트 코스는 충주호. 물 위에 부서지는 햇살, 얼굴을 스치는 바람. 이 아름다운 소풍길을 짝없이 홀로 걷는다면 인생은 어떤 의미일까? 할머니가 묻고 할아버지가 답한다. 그 한마디에 할머니 기분은 하늘을 난다. 오랜만에 야외를 나와서 신나게 스텝을 밟아보는 두 어르신. 현대 짝을 잘못 맞췄다. 이라면 결코 젊은 사람에게 뒤지지 않는 할아버지. 낯선 여인의 손을 잡고 무려 세 곡이나 춤을 추시더니 할머니에게 해주던 사랑해요 손동작까지. 아무래도 좀 과하다 싶은데 아니나 다를까. 여보, 아까 젊은 아줌마를 하고 춤추니 좋아요. 아, 좋아요. 아, 기분 좋지. 기분이 아주 좋아.
많이는 안 듣고 어디가 좋지? 한국에 내가 좋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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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좋대요. 할머니도 좋아요. 나도 좋았지. 역습을 당한 할머니. 할아버지 재치에 웃고 마신다. 할머니 나는 남자하고 춤추는 게 좋으니 나도 남이 부인들하고 춤추는 게 좋지. 내가 말 잘못했네. 잘못했어. 내가 말 잘못했고. 그렇게 잠깐 찬비가 지나가고 비 온 뒤 땅은 더욱 굳어진다. 수고합니다. 소풍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노을이 곱다. 아이, 오늘 재밌대요. 그간 물도 좋고. 남자가 뭐? 아니, 그간 배 타고 그린 좋잖아. 좋아요. 아이, 참 너무 좋대요. 할머니, 오늘 건강 갔다 오는데요. 야. 어지럽잖아요. 아니. 어지러웠는데 좀 업어드릴게. 아유, 난 싫어, 이거, 쎄. 슬파니. 못 업어요. 말을 못 업는다고요. 아니, 못 업어요. 업어요. 호기 좋게 등을 내주는 할아버지. 신음 소리만 요란하다. 아유, 이게 앉아서 업어야지. 앉아서 업어야지. 모르겠네, 이제. 그거 봐. 그거 봐요. 나를 웃음 지금 보고 웃음 못해요. 뭐죠? 고맙게 그럼 그래야 말라고.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 할머니 혼나줘서 갔다 오느라고. 뭘 혼나요? 예. 당신이 혼났지. 난 괜찮아. 남자거든. 그날 밤. 여잔 멀쩡한데 남자가 들어 누웠다. 여기가 없다고요? 여기가. 아픈 긴데요. 많이 아픈 긴데요. 관광 갔다 오셔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 그래. 아, 그래고 저기 몸살을 감기 갔어요. 아무래도 심상치는 할아버지 몸살기. 무슨 음식을 해드려야 기운을 차리실까? 된다야. 아, 요걸 반도 속을 파고. 통무에 네모난 뚜껑을 만들어 속을 파내더니. 거기에 꿀을 담는 할머니. 대체 무슨 음식을 만드는 걸까? 다시 뚜껑을 덮고 창호지까지 발라주는데. 이게 그렇게 약이 좋대요. 그래서 모두 할머니들은, 옛날 할머니들은 감기만 앓으면 이렇게 해 먹었어요. 그럼 큰맛 나요. 그렇게 잘 먹지 않아? 약이 귀하던 시절. 천연 감기약으로 먹던 꿀무. 하루 정도는 숙성시켜야 하지만 할아버지는 당장 드셔야 하니 화로에 숯을 빨갛게 살려 그 불에 물을 익혀준다. 이렇게 익히면 바로 먹을 수 있다. 할아버지가 아프면 덩달아 기운이 빠지는 할머니. 또 아프다고 하면 가슴 철을. 아이고, 왜 그러나. 왜 그러나. 내가 잘못 거기했나. 잘못 거든 똥이 그렇게 한게 막하 걸리고. 니는 그러지 말아야지. 당체인데 그러지 말아야지. 이러고 살자. 어서 익어라, 어서 익어라. 할머니 마음이 급하다. 물 하네. 아이고, 야. 아이고, 아꼬라. 다시 약간? 만 그랬네. 급한 마음이 실수를 불렀다.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 다 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그래서 먹이지. 할머니 정성을 봐서라도 꼴무가 효력이 있어야 할 텐데. 아이, 이거 못 먹는다. 머리에 놓고 이 날이 얼마 이리 와요. 아이 따끈따끈하네. 나 꼬리 잔뜩 넣었대. 어머냐. 잠깐 사이 할아버지 기침이 더욱 밭아졌다. 할머니 근심도 덩달아 깊어지는데. 잔병치레는 없지만 한 번 앓으면 호되게 앓는 할아버지. 찬바람을 쐰 게 영 잘못이었나 보다. 할머니는 늦도록 할아버지 머리맡을 지키셨다. 다음날 어제와 똑같은 자세로 남편 옆을 지키는 할머니. 아프지 말아요. 아프지 말라고. 밤새 태운 애가 결국 눈물이 돼서 흐른다. 어떡하나 아파서. 그러지 말아요. 밤새서 알았어 알고. 막내 며느리 알겠어요? 나이가 오래 많으시니까 안 되겠지만.